여러분, 로버트 조셉 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바비 조 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은요, 플로리다 템파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런 극악 무도한 짓을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도대체 어떤 뇌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렇게 무고한 여성들을 10명 이상 죽일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롱은요, 웨스트버지니아의 캐노바라는 곳에서 1953년 10월 14일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남성 염색체는 XY 염색체, 여성의 염색체는 XX 염색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롱은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기형적인 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X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 염색체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여성성을 띈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형성을 해서 유방 발달과 같은 여성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유방 축소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롱이 4살 때요, 바닷가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롱은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이성에게 시선을 뺏겨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5살이 되던 해에 그네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머리에 부상을 입는데요. 눈꺼풀이 막대에 찔리는 그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7살이던 때, 1961년인데요. 차에 치여서 얼굴이 차 범퍼에 부딪혀서 또 한 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가 부서지고 턱이 기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 같은 해에 조랑말에서 떨어져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이후에 어지러움증과 미식거림을 자주 호소했다고 합니다. 9살이 되던 해에 1962년인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펜스에서 떨어져서 왼쪽 머리를 꼬매게 됩니다. 불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0살이 되던 해에 1963년 롱의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이혼을 겪어요. 두 번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 롱은 웨스트버지니아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플로리다로 이주를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굉장히 비좁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좀 치열하게 일을 했어야 했어요. 웨이트리스 그리고 바텐더로 일을 하게 됐는데,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출도 잦아지고 옷도 조금 야하게 노출이 과한 옷을 많이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밤마다 외출이 자꾸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그에게 돌아오는 건 아이가 참아 들을 수 없는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이가 다 빠지고 턱이 기형이 된 10살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죠. 어쩔 수 없죠. 네, 또 염색체가 여성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도 굉장히 여성스러워서 늘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방황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대가 될 때까지 이 엄마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남자친구가 자주 여러 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3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죽이게 됩니다. 이유는 엄마가 자신에게는 햄버거를 주고 개한테는 필레미뇽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15살이 되던 해에 차를 훔치고 10학년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어머니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또 18살이 되던 해에는 성폭행을 저지르는데 증거 미수로 풀려나게 됩니다. 74년 21살 나이에 신티아와 결혼을 하면서 마음을 잡나 싶었는데 불행은 끊이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요. 이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뭐 병원 입원실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와이프인 띤띠아를 뭐 학대한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말이죠. 1980년도에는 이혼을 하게 돼요. 그 후로 납치, 강간, 살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때는 마음을 잡고 새로 사귄 여자친구 앨리스를 따라서 교회도 나가고 착실한 청년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템파로 이사를 한 후에 만났던 여성 수잔이 강간 혐의로 접근 금지를 신청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1984년이거든요, 이때가. 신문 광고를 통해 집을 보러 간 것처럼 꾸며서 집에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를 꺼내 위협을 하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약 50여 명의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 갈취를 일삼았다고 해요. 그러던 1984년 5월 첫 살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쇄살인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무려 10명을 납치 강간 살해했고 피해자 중에 10명 중에 5명은 매춘부로 알려져 있고 2명은 댄서, 나머지 3명은 공장 노동자, 학생. 한 명은 직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인 여성들의 시신을 독특한 위치에 배치를 하거나 전시를 했는데요. 1984년 11월 16일, 6개월에 걸친 이 연쇄살인의 막을 내립니다. 한 여성의 용감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체포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성이 바로 1984년 11월 3일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리사 맥베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리사 맥베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 집에서 살던 17살의 소녀 리사. 리사는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할머니한테 갖다 바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꿈 많은 나이 17살 소녀는 다른 소녀들이 누리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일을 마치면 지옥 같은 집으로 향하는데요. 하루 종일 도너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온 리사는 집에서조차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밤마다 할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기 때문이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만 소갈이를 하는데요. 조금씩 도너츠 가게에서 돈을 모으면서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도너츠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에 리사에게 총을 겨누며 다가온 남자가 있습니다. 리사를 차에 태워서 안대로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요. 어디론가 끌고 가서 리사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파트로 데려갑니다. 아파트에서도 계속되는 17살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자,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 아무것도 볼 수도 없죠.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리사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좀 모면해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포가 극심하게 다가오지만 리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리사는 조금 달랐어요. 근데 뭐 손도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고 눈도 가려져 있고 리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리사는 눈은 가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감각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듣는 그 소리에 의하면 남자가 항상 그 나이트 스탠드 밑에다 총을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알은 따로 빼서 보관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 남자는 나를 죽일 마음이 없구나. 리사는 확신을 하게 되죠. 이 남자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납치해온 리사를 정성스럽게 씻겨주는가 하면 머리를 말려주고 빗겨주고 또 배고플까봐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넌 참 아름다워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리사는 아,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남성이 리사에게 자꾸만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 과거에 여성으로부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리사는 이거를 좀 이용해서 이 위기를 조금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대 사이로 좀 이것저것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남자가 이 리사를 덮칠 때 손으로 남자 얼굴을 만지면서 감각을 조금 익힙니다. 그리고 매우 잘생기셨네요 라는 말로 이 남자의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안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리사를 찾는 소식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가 좀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리사는 이걸 알아채게 되는데요. 리사를 죽이려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근데 리사가 제발 살려달라면서 이 남자를 좀 설득을 하게 돼요. 납치 26시간 만에 리사의 애원에 결국 이 남자는 리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리사는 재빨리 집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납치를 당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전화해서 가출했다가 돌아왔으니 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종결시켜달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경찰이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서 조사는 해와야 됩니다 라고 하고 리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리사가 경찰에게 자신이 26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경찰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 이유는 그래서 네가 저항을 했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리사가 아니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절 죽일까봐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얘는 약간 불량 청소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믿어주질 않아요. 리사는 왜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냐고 울부짖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경에게 수사를 맡겨요. 여자 경찰한테는 조금 속마음을 털어놓겠지라고 하면서 이 여경을 붙여주는데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침착하게 설명을 합니다. 범인의 아파트 계단이 22개였던 것 그리고 이런 거를 진술했을 때 여경이 한 말은 네가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면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게 계단이 몇 개인 걸 네가 어떻게 아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제가 외워뒀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 TV 많이 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사가 저는 얼굴 생김새부터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경이 그래도 한번 성범죄 전문팀 형사한테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리사가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 형사에게 풀어놓게 되는데 이 형사는 믿어줬어요. 믿어주고 이 리사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 추적에 나섭니다. 리사가 범인 차 시트에 손톱을 물어뜯어서 피를 내서 자기 혈흔을 묻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범인의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일부러 이곳저곳에 지문을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차에 머리카락을 좀 뜯은 머리핀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느낌에 의존해서 자신이 납치당한 길을 더듬어서 찾아가게 돼요. 찾아간 집에서 정말로 22개의 계단을 발견했고 이 리사의 증언을 모두 취합을 해서 살인범을 잡게 됩니다. 자, 이게요 영화 나를 믿어줘 라는 그 영화의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실화입니다. 실화인데요 제가 이전 편에서 얘기를 했던 바비 조 롱이 바로 그 남자 살인범입니다. 이 영화는요 2018년 짐 도노반 감독 케이트 더글라스 데이비 제임스 주연으로 개봉되었는데요. 개봉이 된 후 1년 후인 2019년 5월 24일 바비 조 롱은 사형 선고를 받고 독극물 주사를 맞고 죽게 됩니다. 이 용감한 17세 소녀 리사는요 자신을 도운 내리 핑커톤 형사의 도움 아래서 밝고 씩씩하게 또 이 새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요. 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런 피해자가 있을 때 믿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이 됩니다. 내리 핑커톤 형사가 자신의 형사 생활을 총틀어서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수사관을 뽑으라면 이 리사 맥게이 경찰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용기 그리고 뛰어난 수사력에 이 희대 연쇄 살인마를 6개월 동안 잡지 못했지만 무려 12일 만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